여러분들, 제가 이제 클렌징 티슈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메인템! 23 이어즈 오즈 클렌징 티슈. 밖에서 이제 놀다 들어온 거. 아, 개피가. 핸드폰 네가 파줬어. 아, 씻기 쉽지. 벌써 한 시간 가자. 순정해! 우리 집 강아지 오고 오고. 아, 씻기 쉽지. 아, 나에겐 책상에서 씻을 수 있는 클렌징 티슈가 있네? 어머, 이게 세로로 서 있어. 티슈 하나 뽑아보자. 세상 세상, 이렇게 커. 엄마 엄마, 목도리도 세게. 반만 틀어줄까? 이게 완전 두꺼워요. 두께 보세요. 느껴지시죠? 책상 위에 손을 치워볼게. 여러분, 지금 저 한 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눈이 지워질까요? 이거는 틴트입니다, 틴트 여러분. 이 위쪽을 봐주세요. 아니, 원래 클렌징 티슈... 아이라이너. 진짜 이거 아이라이너 지워지면 솔직히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마스카라 지워진다. 이거 까만 거 마스카라거든요? 갈색은 아이라이너. 아니, 제가 이거 테스트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클렌징 티슈는 아이메이크업 하면 원래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데일리 메이크업까지는 지워진다는 거죠. 좋나요? 여기가 지금 메이크업이 돼 있는 쪽. 이쪽은 다 지운 쪽. 일반 물티슈에 비해서는 훨씬 보들보들해요. 두께감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클렌징 타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클렌징 티슈가 아니라. 결혼식 하고 바로 비행기 탔으니 신부님들한테 완전 꿀템이겠어요. 아, 정말 이건 디테일한 아이디어. 이채님이 써보셨나봐요. 하나로 다 지워진다고. 카드 밀려나가죠. 화하게 알코올 느껴지진 않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성분표를 보고 싶어가지고 화해 검색을 해봤는데, 징크제올라이트라는 방부제를 썼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아는 방부제하고는 좀 순한 성분의 방부제예요. 어? 징크제올라이트 아세요? 천연무기물질? 맞아요. 아이라이너 삭제. 너무 인위적으로 지우려고 애쓰지 않고, 왜냐면 클렌징 티슈는 아이 메이크업까지 지우는 용도는 아니니까. 원래는 절대 안 지워지는 컬픽스. 요 정도 약간 남았는데 거의 사라졌죠. 끝부분에 좀 남았어요. 한 장으로 얼굴 다 지웠습니다. 제 얼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아우, 틴트 계속 묻어나와요. 입술 요 정도. 페리페라 틴트가 이 정도 지워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클렌징 티슈의 위력을 우리가 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손등에 이거저거 한번 발라봐요. 우리 레드립도 손등에 한번 그어보고, 아이라이너도 해보고. 이거 진짜 안 지워지는 건데. 마스카라, 롱앤컬도 말려보자고. 알았어 알았어. 너무 깐깐해. 이래가지고 화장품 회사한테 살겄나. 그래도 한다. 원래 우리 클렌징 티슈에 이렇게까지 기대하면 안 돼. 하지만 한다. 23 이어즈 오즈 지금 안절부절이라고. 그니까 생방송은 이게 무서워.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여러분 일단 파대.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지워지면 말도 안 돼. 일단 파대는 충분히 지워집니다. 훅 간다. 설마 이게 다 지워진다고? 헐. 저 그렇게 세게 안 했어요. 다 지워졌어. 원래는 이거 아니요. 클렌징 티슈를 누가 마스카라를 지워. 근데 지워졌어.
걱정하고 만들었나봐요. 여기가 홈스파를 추구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나비팩도 이렇게 뽀글뽀글할 때 괜찮았었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제가 얼굴이 조금 건조함이 이제 입술이랑 느껴지기 때문에 시트라게 발라볼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 크림이고요. 비타민 크림은 소량 발라주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싹 녹아드는 그런 느낌의 제형이네요. 아, CF 여배우 같다고. 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그럼. 제 얼굴 다 지워주세요. 이거 받으세요. 으차. 짠. 이거 뭐게요? 어, 취향인 거 어떻게 알아요? 양치방송. 저는 기분 좋은 향을. 엄청 개운한 향이다. 어, 코 뚫려. 아, 되게 시원하다. 물을 헹구고 나니까 자스민 향. 그 우리 차 마실 때 나는 그 향이 나요. 근데 진짜 개운하다. 나 이거 여기다 놓고 다 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23 이열도 올드 제품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다고. 구매가 대박. 티슈 무조건. 세상 이렇게 꿀템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품력 좋은 23 이열즈 올드와 함께 하세요. 클렌징 티슈, 이것은 살각이다. 올리브영으로 꾹꾹!